드라이브스루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. 이 차가 워낙 낮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 하거나 아니면 카드 결제 해야 될 때 기계에 카드 넣을 때 차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타고 다니실 때는 그 약간 손잡이 긴 손잡이 같은 거 막대기 들고 다니셔야 돼요. 막 경찰이 다 끌어오는 거 아니죠? 안녕하세요. 글로벌 모터즈 나현진입니다. 아, 오늘도 역시 날씨가 굉장히 덥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페라리 296 GTS입니다. 제가 오늘 성수동에 나와 있는데 이곳이 또 MZ세대들의 핫플이잖아요. 근데 이 핫플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 페라리 296 GTS 차량을 육 기자님과 함께 시승해보면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격적으로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드 컬러도 좋아하고 블루 컬러도 좋아해서 그런지 이 차량 딱 보자마자 컬러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 엠블럼도 딱 예쁘게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. 이 엠블럼이 도약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. 멋지게 엠블럼도 딱 장착이 되어 있고 헤드램프를 저는 딱 봤을 때 약간 외계인 세계의 개구리 같은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전면부는 굉장히 다른 차와는 차별화가 많이 된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. 아래쪽을 보시면요. 라디에이터 그릴이 슈퍼카답게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굉장히 유선형 곡선으로 독보적인 이 페라리만의 곡선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데 우선 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여기 가운데 보시면 휠에 엠블럼이 또 이렇게 예쁘게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휠 자체도 좀 견고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. 휀더 자체도 굉장히 풍성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는데요. 여기 휀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엠블럼이 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엠블럼은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지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 엠블럼이 들어가면 값어치는 또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이드 미러 보시면요. 이렇게 일체감 있게 디자인이 쫙 나와 있고요.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서 주차하실 때도 보다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.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시 형태로 누르면 차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도어 아래쪽을 또 살펴보면요. 이 아래쪽에는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페라리 296 GTS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엔진이 뒤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쪽 후면부에 에어 인테이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. 아, 저는 이 차량을 딱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후면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여기 후면부를 보시면요. 이렇게 엠블럼이 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위쪽을 보시면 페라리라고 레터링이 적혀져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블루와 레드 컬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네, 엠블럼 바로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배기구가 있고요. 또 양쪽 사이드로 그릴이 마련돼 있습니다. 또 아래쪽 이렇게 하단을 보시면요. 지금 디퓨저가 있는데 디퓨저는 모두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또 이 페라리 296 GTX의 가장 큰 특징 중 또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죠. 이 엔진이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또 제가 가장 눈길이 사로잡혔던 건 여기 보시면 이 페라리 엠블럼과 차량 번호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승을 또 해봐야겠죠. 육 기자님과 함께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 기자님!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. 투명카드로 요금을 찌그러주십시오. 투명카드로 요금을 찌그러주십시오. 뚜껑 열까요? 아니요. 갑니다. 네. 기자님은 이거 운전해 보시니까 어떠세요? 좋죠. 전기 모터로만 가는 모드가 있어요.
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네. 그리고 이거는 레이스 모드일 것 같은데 엔진으로만 가는 거. 오늘 이 성수동 핫플에서의 주인공은 이 차인 것 같아요. 색깔부터가 강렬해가지고 근데 일단 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 차를 못 보더라도 소리 때문에 이렇게 뒤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. 탑을 한번 열어볼까요? 좋습니다. 오늘 날씨가 더운데 괜찮으시겠어요? 한번 해보죠. 와. 아니, 근데 이거 여는 순간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 쳐다볼 것 같은데? 두피 뜨거워요. 와, 이거 밤에 타고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하늘 보면서. 그러니까 밤에. 일단 이 루프탑을 열었더니 아까 루프탑이 닫혀 있을 때는 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여니까 안 되겠다. 닫고. 다시 닫고. 그래도 유 기자님의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셔가지고. 괜찮죠. 저는 마스크까지 쓰고 싶었는데 차마 더워. 왜요? 더워서 그거 못 하겠네. 네. 와.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이게 대충 기본적으로 한 네. 4억이 안 돼요. 4억. 4억 이상. 4억. 4억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. 와. 거기서 이제 딱 4억만 주고 그 차를 사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. 4억에서 이것저것 옵션을 넣는다든지 네. 해야 되는 거죠.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는 차들이 이런 슈퍼카들의 특징이죠. 근데 인테리어도 예쁜 것 같아요. 엠블럼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. 유 기자님은 이 차를 살 수 있다면 구매를 하실 건가요? 아, 돈 많으면 사죠. 어, 진짜요? 그 데일리카로 물고 다니시고. 아니지. 아까 말했듯이 네. 데일리카는 아니고 네. 사서 소장하는 거죠. 승차감은 어떤가요? 승차감은 뭐랄까요?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승차감을 논하기가 조금 곤란해요. 왜냐하면 딱딱하고 네. 뭐 방지턱도 제대로 못 넘고 뭐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네. 아, 이게 편안하게 타는 차는 아니다. 저는 외관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안에 탔을 때 하이엔드급답게 이 조수석에 앉는 사람까지 생각을 좀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건 좀 되게 차별화되고 특별한 느낌을 받아서 그냥 조수석에 타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전기차 모드로 또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거 딱 좋습니다. 오, 목소리 크기가 달라졌어요 지금. 진동도 좀 덜하죠. 네. 진동도 좀 덜하고 완전히 덜하다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, 진동이. 아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라리 E-Group GTS 차키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. 차키가 이렇게 딱 엠블럼 로고, 도약을 의미하는 로고가 딱 박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것도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잃어버리면은 엄청 비쌀 것 같아요. 다시 사려면. 예쁘지 않나요? 유 기자님. 오늘 이렇게 유 기자님과 함께 페라리 296 GTS 차량 시승을 해보고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자동차 성지라고 불리는 성수동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에 기분 좀 내고 싶은 날에 페라리 296 GTS 차량을 탄다면 더 기뻐질 것 같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시승해 보고 싶은 그런 차량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차량과 함께 리뷰 들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